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 좀 주세요 하고 제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 간절히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대중가요에도 있죠.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인데 이 노래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사랑과 권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말이 더없이 어느
그런 말보다 더 행복하고 그런 기쁜 말인 것 같습니다. 중독되면 안 된다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독돼도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폼 납니까? 스텝을 한 서너 번은 받으세요. 예? 스텝을 한 서너 번은 받으세요. 뭐를 해? 스텝을 서너 번. 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 세파지였어요. 그죠? 젊어졌죠? 갑자기. 예. 예. 갑자기 10년 탁 젊어진 거. 예.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사랑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참으로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점점 조금씩 알아갈 것 같습니다. 주님, 참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과 같은 그 사랑, 그것이 넘친다면 이 세상은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 차원의 사랑은 영생을 줄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주님의 생명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서 우리들의 모든 유전자들이 그 주님의 엄청난 에너지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한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부터 영생을 살 수 있는 우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님의 말씀을 편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이 되는 사랑을 더욱더 깊이, 더 쉽게,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세포들이 재생하고 신경세포가 재생하여 신경이 재생하고 마비가 풀리며 주님 참으로
약해졌던 꺼져버렸던 T임파구가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서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생명이 되는 사랑. 우리 인간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늙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 뭐예요? 진선미가 없어져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있던 아주 약한 생명마저 어떻게 해요? 점점 막혀서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은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가진 우리이지만 결국 70, 80, 90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무너무 그 생명이 막히면은 20대, 30대에서도 결국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이 되는 사랑은 놀랍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은 결국 조건 없이 사랑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도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참 나밖에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은 다들 뭐예요? 인간이 그 신을 섬겨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신을 섬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거는 참 모순된 개념입니다. 그게 뭐 모순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신은 높은 분이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낮은 사람들이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뭐예요? 섬긴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땅의 관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게 당연한 그런 것이 당연한 신들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물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은 잡신들은 다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를 뭐요? 섬기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따라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고 자기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신 신입니다. 생명이신 신은 목숨과 자기 목숨까지도 마태복음 20장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까지만 해도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신이다. 이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 신은 다른 신들보다는 뭐예요? 달라요. 단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신들은 할 수 뭐예요?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신만 할 수 있어요? 생명이신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신이 이 말 해봐야 그래서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분이니까 목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이에요. 이 목숨이라기보다 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생명, 그 예수님은 항상 말을 하실 때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무슨 말이라고요? 누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그 말이 바로 영이요 무엇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대로 딱 하면 이제 다 들어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분의 뜻,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생명이라. 이 세상에 지금 영적인 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들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암을 낫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목사님이 탁 안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만나기 너무 힘들어. 최저 뭐예요? 1억은 기부를 해야 만나죠. 왜? 그만큼 그 정도는 내야 이 환자가 돈이 아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탁 안수를 하면은 뜨거운 전류가 흐릅니다. 예. 옛날에 여러분 그 감람나무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은 굉장한 영의 파워를 지닌 사람이야. 예. 이 사람이 찬물에 손을 넣고 어떻게 해요? 탁 기도하면 물이 어떻게 돼가요? 부글부글. 그리고 이 죄 많은 박광식이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감람나무님 내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분이 손을 가슴에 탁 대면은 옷을 입었는데도 가슴에 탁 대고 기도를 하면은 황홀한 기분이 들면서 나중에 제가 사라진 기분이 들면서 옷을 벗어보면 뭐예요? 이렇게 손자국이 어떻게 해요? 벌겋게 화상이 이렇게 숨죽이고 하셔서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결국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기에게로부터 뭐가 나가요? 파가 나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란 거예요. 내가 이게 제림 예수야. 왜 자기한테서 막 나? 그막 병이 팍팍 낫고 하니까 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저도 예수가 될 수 있어.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사단이 이상구를 예수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어.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를 자꾸 내한테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박사님은 예수님 같으십니다. 자꾸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저녁 강의를 끝내고 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안 가 방으로.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막 황홀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박사님이 예수님이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박사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변하더래요. 그러면서 광채가 뭐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은 그런 분들의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군가 손에 잡히는 것을 뭐요? 잡아야 된 속이 편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기보다 실제 실물을 뭐요? 만나면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상숭배적 기질이지 그게. 그래서 한 인간을 뭐요? 신격화시켜서 자꾸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저 둘이 뿐이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러면 됩니까? 잘 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뭐 그 사람 재산을 뭐요? 다 뺏을 수 있어. 그래서 참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다 갖다 주고 왜?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다. 우리 둘이만 뭐요? 당신 혼자만 알고 있다. 참 복 받은 사람. 복 있을지어다.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뿅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또 뭐 절에 간다는 사람한테 뭐 스님이 말입니다. 신이요. 그래가지고 가정 파탄이 나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죽잖아. 그런 사건이 나고 그랬잖아. 그런 소위 진리가 없어도 영의 파가 나온다니까. 그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 뭐 선택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뭐 뭔지도 몰라. 왜 예수 뭐 하여튼 그런 우매한 백성들이 세빌리 때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제가 그 여자 달랜다고 혼냈어요.
내가 예수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그래도 맞대는데 왜 그래. 그때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서너 명씩 자꾸 생기면서 내가 뭐예요? 내가 김모행인데? 이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단이 나한테 뭐예요? 굉장한 파워를 줍니다. 아, 안수해라. 팍팍 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를 뭐예요?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어떤 예수?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상구 예수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고 있어. 네. 그래서 이게 있는 그대로 나를 모르면은 뿅 갑니다. 내가 뿅, 자신이 뿅 간다니까. 사람들 막 존경하죠. 그리고 그 한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늘어가면서 막 돈은 다 갖다 주죠. 뭐 그래서 뭐 또 이제 집도 근사하게 짓고, 예? 앉아서 막 사람들이 막 더 모여. 집 지으면 또 더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우상숭배 정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교육을 철저히 시켜놔도 오직 하나님의 생명파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뉴스타트. 그저 평범한 뭐예요? 건강식, 물, 운동. 이렇게 가르쳐놔도 꼭 저 뭐예요? 뭐 요양원 같은 데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온갖 특효약들이 많습니다. 거기 막 곳곳에서 환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러면 뭘 먹으면 좋더라, 막. 그럼 막, 헷갈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아가리 구스 즙을 먹어봐라. 뭐, 이래 쌓고 뭐. 요새 논이는 한물 갔대요. 한창 또 논이 주스가 또 유행을 하더니. 예. 그래서 뭐, 가지 각종 우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생기, 하나님의 생명파가 별로 안 중요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단은 온갖 것을 갖다 대면서 이거 먹고 누가 낫다. 그러면 생기가 뿅 가버립니다. 이거다! 하면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고 그래놓고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아줌마를 보내가지고 이거를 논이 주스를 내가 알게 됐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아줌마는 다른 사람보다 싸게 준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완전 모든 것이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또 탁 그렇게 이 참 우매한 백성들이야.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참 우매한. 예. 그래서 끝까지 예. 이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참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참, 여러분, 아무도, 그러니까 이 잡신들도 양심이 조금은 있는 모양이야. 뭐냐면 자기가 생명이라는 말을 하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생명이란 말을 안 할까 잡신들? 생명은 창조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아유, 잡신들 모아놓고 너희들 생명은 얼마 안 돼 이랬다 이겁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아닌 생명이신 분만 생명이 뭔 줄 알아. 아시겠어요?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잡신들은
도대체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들에게 생명은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은 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상구에 혼이 있는 거야. 그 이상구의 혼이 나가면은 이상구는 뭐예요? 죽어. 그러니까 혼도 결국은 이상구의 생명은 이상구 나의 혼이기 때문에 그게 그 이상구의 혼이 곧 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결국 예수가 아니라 누구요? 나야 생명이. 그렇게 신들이, 잡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에게 그렇게 뭐요?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 자체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벨이 생명을 받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생명은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랑,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랑인데 그걸 받으면서도 그 사랑은 뭐예요? 아니다. 생명을 부인한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생명인 줄을 뭐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결국은 각자 속에 들어있는 각자의 뭐요? 혼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루스벨은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뭐요? 혼이에요. 그 루스벨은 천사니까 그 자체가 혼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곧 뭐요? 나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루스벨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파인 줄을 뭐예요? 아, 즉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랑파인 줄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생명을 주는 신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뭐예요? 없어. 왜? 생명이란 것은 박광식이는 광칙이 혼이고, 그렇죠? 옥녀는 옥녀 혼이고, 그게 생명이니까 내가 따로 뭐 옥녀한테 생명을 줄 게 뭐예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생명일 필요가 뭐예요? 없지. 나라는 신은 생명일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생명이 문제가 아니니까 생명은 이슈가 뭐예요? 아니야. 뭐 각자 이미 뭐예요? 생명 뭐 당연히 그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은 건 이슈가 될 건 뭐밖에 없어? 착하냐? 안 착하냐? 말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렇게 되면 말 듣는 것은 좋은 선택이고 말 안 듣는 것은 뭐예요? 나쁜 선택이니까 나쁜 선택은 뭐예요? 벌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수가 뭐예요? 없는 그런 신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모든 것에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게요. 예수님이 말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김을 받고 싶은데 에이 내가 어떻게 잡신들하고 같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잡신들은 인간으로부터 생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인간들을 욱박질일지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왜? 나는 좋은 신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예수라는 신은 인간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런 도의적인 입장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의적으로 자기가 뭐 더 다른 신보다 더 좋은 신이 되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저런 신들은 그냥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의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도의적인 차별감을 차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려 한다는 그 말은 도의적인 차등감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무슨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네?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로맨틱한 입장인데 그거는 너무나 사랑하니까. 창조의 책임을 지시. 네? 창조의 책임을 지시 위해서. 창조의 책임을 지시려고. 그것도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말은 본인이 생명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만든 인간이고 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은 바로 내 사랑이야. 그렇죠? 사랑파요.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든 인간은 내가 항상 어떻게 해요? 생명을 줘가면서 돌봐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 갓난 애길 때는 부모가 성경을 받을 수가 없이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신과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는 그렇죠? 항상 인간이 지위가 낮으니까 지위가 높은 신께 뭐요? 성교대. 왜? 생명과는 상관없으니까. 왜? 생명은 그 신도 생명이 있고 나도 뭐요? 생명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문제가 안 되니까 거기는 뭐 지위가 문제가 되고 뭐예요? 이 누가 섬기냐 누가 안 섬기냐 당연히 낮은 차원에서 높은 사람을 섬겨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다 도덕적 사상이라 이 말이야. 왜? 생명을 뭐예요? 모르니까. 근데 생명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예수라는 신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도 뭐예요? 없으니까 예수는 섬기고 우리는 섬김을 뭐예요? 받아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뭐 속이 시원하죠? 결국 이런 관계는 그러니까 섬김을 줄 수밖에 없는 인간 자기가 만든 인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은 첫째 그 하나님이 생명이어야 되고 둘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째. 네. 그렇죠. 창조주라는 입장이다 이 말이죠. 왜 내가 뭐예요? 만들어가지고 내가 생명을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뭐예요? 지으시고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섬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만들기 전부터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로 상구 만들자. 이 마음은 벌써 상구를 영원히 뭐예요? 섬길 각오를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 상구를 탁 만들었어. 아, 자식이 꽤 미남이야. 골프는 못 치는데 폼은 괜찮아. 어이.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배점이 없어. 그 이제 다음 단계는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이것도 창조주가 뭐예요? 피조물을 뭐예요? 섬기는 행위 아닙니까? 왜?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자체가 뭘 주는 거니까? 사랑을 주는 거니까. 네. 그렇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결국 사랑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뭐 인간을 잘 봐줘서 섬기는 게 아니라 뭐 안 섬길 수도 있는데 섬김 받기보다 내가 섬김을 주는 게 뭐 더 뭐요? 나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인간을 섬길 수 뭐요? 벌써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뭡니까? 섬기고 싶어서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뭐요? 만든 거라. 그렇죠. 사랑을 주셨습니다. 왜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만들었을까? 그분이 사랑이니까 그렇단 말이야. 왜? 사랑이라는 것은 안 주면 재미 하나도 없는 게 사랑 아닙니까? 네. 아시겠어요? 그렇죠? 안 주면. 어저께 서윤이하고 같이 산보러 갔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본래 산보길이 있습니다. 본래 산보길은 이제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저 밑에 길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 밭이 하나 있잖아요. 중간에. 그 밭만 통과하면은 거기에 일부러 산책길을 위해서 그 개울이 이렇게 푹 꺼져 있고 그 위로 한 길이가 한 6m 정도 되는 이 교량이 나옵니다. 그걸 세부로 만들어서 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오솔길이 이렇게 솔밭이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길이 넓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그늘도 좋고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등성이로 해서 쭉 갔다 오는 길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쯤 가면은 그 산등성이로 올라가는 길은 아직 눈이 안 녹아가지고 가기가 불편해서 못 가는데 그다음 그리 안 가고 이제 계속 길로만 따라가면 저 골프장 나와요. 대명 골프장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같이 이제 명원이 엄마하고 또 우리 저기 이 이름 늑자 이금 이금 선아 집사님하고 이제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이제 또 우리 갔는데 서윤이는 너 싹 뭐를 주서 그래가지고 들꽃 말라 비틀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따서 박사님 하여튼 막 주는 게 그렇게 재밌는 모양이야. 그래서 얘는 참 그 뭐예요? 그 사랑의 진술을 내보다 더 잘하는 애야. 그러니까 이상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설명 잘해봐야 사랑의 진짜 파워는 떠윤이보다 못해. 사실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눈 속에 막 흙 속에 말이야. 그걸 또 다 그게 보였어. 그럼 있어 지금 우리 방에. 그래가지고 그거 죽고 그렇다 발산해.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장갑 낀 손에 이제 펌플링 탁 떠가지고 잘 갖고 있어. 또 뭐야 솔잎.
또 솔잎 또 그다음에 또 낙엽 있잖아요. 그것도 뭐 하나 또 골라가지고 다 이쁘다고 박사님 가지래. 그다음에 이제 솥방울 작은 솥방울인데 굉장히 못생겼어. 근데 지 눈에는 뭐예요? 뭐 최고로 이뻐 보이네. 이거는 박사님을 드려야 되는 솥방울입니다. 손에 꼭 쥐어주는 거야. 이상구는 막 사랑 맨날 사랑 입으로만 떠들어 쌌지. 이런 사람은 뭐예요? 몰라. 아시겠어요? 이제 그건 웬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것만 찾고 있는 거야. 줄 거. 박사님 줄 거.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었어.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제 방에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 이러니까 이게 쓰레기야 이거. 근데 코 사랑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버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막 전파가 막 생명 사랑파가 막 팍팍 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접시 하얀 거 있잖아요. 꺼내가지고 이제 다 놔가지고 우리 탁자 위에 뭐요? 다 모셔놨어. 오늘 아침에 이제 선생님은 박사님 내가 준 거 잘 갖고 있어? 응? 그래서 내가 하얀 접시에다가 하얀서 다 해놨다. 잘 봐, 응?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막 주고 싶고 그다음 뭐예요? 섬기고 싶은 거야. 얘는 지금 내한테 뭐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해. 너 처음 봤어 이러면 꼬맹이들은 뭐요? 맨날 안 갖다 주고 맨날 뭐요? 박사님 나 뭐 사줘.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쁜 옷이라도 뭐요? 한불 사주려고 제가 사이즈를 물어놨는데 명원이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또 엄마가 골라주는 거 잘 안 입고 지가 가서 뭐요? 골라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전 돈으로 그래서 근데 뭐 맛있는 거 사달라든가 뭐 과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뭐밖에 생각 안 해요? 주는 거밖에 몰라. 이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순수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그 가슴에 가득할 때 그때 유전자나 모든 생리적 현상은 뭐예요? 가장 왕성한 거라 이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병이 났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주는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다른 게 아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다. 이 말을 그러니까 생명은 네가 생명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생명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뭐예요? 그 말이 그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보면 뭐예요? 가장이고
그래서 그 파를 영파라고 부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파지요. 말씀파 그것이 영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주는 파장 파를 영파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영파에는 생명파가 있고 뭐요? 사망파가 있다. 사망파는 결국은 그 생명파가 루스벨을 통과해서 견질된 에너지 차원이 떨어져 버린 그런 파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파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 그 파는 우리에게 생명파가 되고 결국 루스벨로부터 오는 영파는 사망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파들이 그게 사망파든 생명파든 간에 영파가 영파를 우리가 말씀으로 느꼈을 때 그 말씀을 그 영파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뇌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뇌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사랑 우리를 섬기시는 사랑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통틀어서 절대적 사랑이라고 한번 붙여봅시다. 절대적 사랑 그 절대적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굉장한 전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내라는 것은 결국 영파를 전파로 변환시키는 변환이란 말이 맞습니까? 우리 정한우 씨? 예. 예, 변환. 변환을 moderation이라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우리 뇌는 그 하나님이 참 이 뇌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계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것이 뭐요? 영파야. 그런데 그 영파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낼 때 인간이 우리 몸 구조는 이 안에서 몸 안에서는 전부 전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전자도 결국 전파를 받아서 켜지고 꺼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그 영파를 전파로 modulation 변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뭐예요? 영파 변환기라. 괜찮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영파 변환기. 잠시 예리한 기계를 붙이고 댕겨 우리는. 그러니까 이 뇌를 붙이고 댕겨야만 하나님의 영을 뭐예요? 파를 전파로. 그런데 내가 없어도 전파로 되긴 되는데 이 내가 있어야만 이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참 재밌는 얘기 어쨌든 참 신비로운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파, 그 하나님의 영파를 우리가 사랑파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 뇌에서 전파로 변하고 그 뇌에서는 뇌파라는 것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알파파, 그래서 이 알파파가 될 때 알파파에도 또 종류가 많아요. 알파파 안에서도 예를 들어 크게 나누면 슬로우 알파 그 다음에 middle alpha, 그 다음에 fast alpha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알파파가 이제 빠른 알파파면 파일 때는 우리가 생각이 확실하면서 빨리빨리 생각이 나고 slow alpha일 때는 진짜 영적 차원이야. 그래서 우리 뇌가 slow alpha파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조성해줘야 돼. 가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늦어지면 그게 또 문제가 돼. 시타파라는 파가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 시타파는 어떠냐 하면은 내 자신의 판단력이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는 건지 깨는 건지 뭐요? 모르는 소위 그 미국말로 하면 그걸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해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위 도닦는다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좋아해요. 왜? 그런 차원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 사단이 희한한 팔을 보내가지고 막 뭐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쾌감이 생기고 황홀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는 잡신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나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잡신이 주는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에는 어떤 느낌이 나게 해요? 황홀감이 들게 해. 아시겠어? 그래서 그 잡신과 만나는 만남, 그 잡신이 나와 교통하는 것을 자꾸 뭐예요? 원하고 결국 잡신이 주는 도파민에 뭐예요? 중독되고요. 그런 현상을 성경에서는 음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음행이 곧 뭐예요? 자기 남편 아닌 남자, 부인 아닌 부인과 간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물론이고 영적인 음행을 성경은 주로 음란, 음행, 간음이라는 단어는 주로 무슨 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로 소통하지 말아야 될 소통하지 말아야 될 잡신과의 뭐예요? 생명 아닌 신과의 소통을 하는 것을 간음, 음란, 음행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거를 알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뜻이 더 깊어집니다. 아이고, 아니 이거는 다른 여자하고 안 잤는데 왜 음행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타파까지 가면은 뭐예요? 안 된다고요. 알파파 딱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절제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영적 절제는 알파파 범위 안에서 이제 베타파는 여러분 이미 배우신 대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빠르고 불규칙하고 이건 이제 스트레스파, 잡념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베타파보다 더 빠른 파를 무슨 파라 그랬습니까? 감마파. 감마파는 정신분열증 막 이럴 때 나오는 파. 굉장히 빠릅니다. 다시 봅시다. 여기는 베타, 알파, 시타파만 있습니다. 그렇죠? 베타파는 이거고 알파파고 알파파 한 가지만 이제 시타파는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잠들어 버리면은 델타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델타파가. 네. 자, 감마파를 잠깐 한번 보고 시타 델타파 베타파 그거 감마파 그림은 그러면요. 네, 제가 나중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타파는 여러분 참 요새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시타파는 이거는 귀신과 뭐예요? 잡신과 교통하는 내 자신의 뭐예요? 선택권이 없어진 내 자신의 선택의 자유를 뭐예요? 그게 판단력인데 그것을 포기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오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를 중독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도파민을 생산해서
황홀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요새 소위 명상하는 이 나의 뇌파, 이 베타파에서 바로 시타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위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기계들이 굉장히 비쌌어요. 아시겠어요? 내 이렇게 꽂고, 내 팔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아, 무슨 뭐, 옴, 이러면서 이제, 내 팔을 바꾸려고 보면은 내 팔이 바뀌어요. 시타파가 되면은 황홀하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러면 아 시타파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래서 내가 내 팔을 뭐요? 스스로 뭐요?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요새. 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시타파가 나올 때 뇌를 사진을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와. 어디로 도망갔어? 여기요. 네. 자, 이게 지금 시타파. 가 나오는 장면. 자는지 깨는지 전혀 모른 이 시타파를 특히 이런 스님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요새 이 젊은 층의 사회에서도 이게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뭐요? 신과 자신이 하나가 됨을 느낀다. 무슨 신이게? 잡신이요. 그래서 명상 기도를 통해 초월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뇌실험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아주 과학적으로 이런 시타파가 나온 명상 중에 그래서 그냥 평상시 베타파가 나올 때 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뇌 대뇌 피질인데 이 빨간 부분이 활발한 부분입니다. 활동을 이 새까만 부분은 이제 대뇌 백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뇌세포가 없으니까 여기는 새까맣죠. 그런데 시타파에 들어가면 보세요. 요 부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작동을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니까 판단력이 뭐요? 마비가 되고 뭐든지 들어오면은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여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체면술사가 여러분을 체면을 탁 걸면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체면술사는 여러분 정신이 없어. 그러면 체면술사가 하는 말은 듣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뭐예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깊은 잠에 떨어져 있으면 들을 수도 없지. 그런데 세타파에서 딱 체면을 걸어놓으면 듣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씨가 너 말이야 내일 오후 3시가 되면은, 오후 3시가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휙! 할 테니까, 그 휙!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은 너는 체면에 다시 걸려. 또, 그럼 광식이는 그 말을 들은지 안 들은지 뭐예요? 몰라. 그래서 체면에 걸리거든. 그때,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무슨 백화점이 제일 비싸요? 예? 뭐요? 어디가 제일 고급 백화점이요?
예? 김태희 얘기 한번 보소. 백화점에 많이 댕겼던 폼인데. 예? 신세계요? 아 그래, 광주 신세계 백화점 시계부에 가서 롤렉스 금딱지를 가져다가 한 관계를 가져다가 내 사무실 서랍 안에 놔라. 그리고 탁! 한번 탁 깨라. 근데 광식이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전혀 모르지만 이게 저장이 돼요. 컴퓨터하고 똑같다니까요. 저장이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뭐예요? 3시에 이제 이상구 박사가 참연술사 이상구 박사가 광식이한테 전화를 해. 예, 이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잘 있었냐? 그러면서 한번 그 휘파람 소리 듣는 즉시 뭐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자기 하던 일이 뭘 해야 될지 몰라. 갑자기 뭐예요? 신세계 백화점 가고 싶다. 그 택시 타고 신세계 백화점 가서 그 시계부로 가고 싶어. 시계부로 가서 롤렉스 금딱지를 내놔라. 주인이 뭐 내놓고 뭐 전화가 와가지고 뭐 그런 새 뭐예요? 주머니 써놓고 그래서 이상호 박사 사무실에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서랍 속에 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상구 박사한테 전화가 오고 싶어. 전화 딱 하니까 이상구 박사가 하니까 뭐 잠이 나서 턱 깼어. 지가 이때까지 뭐 했는지 뭐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잠연술 잘 하면은 잠연술 잘 하면은 여러분 이게 뭐 하냐면 잡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 꿈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게 꿈꾸는 것이 꿈인지 생시가 꿈인지 구별 못합니다. 과학자는 구별하는데 왜? 꿈의 메시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꿈의 메시지를 받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 메시지를 받을 때가 깨 있었는지 그 메시지를 받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예요? 꿈에서 받은 메시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영파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은 꿈도 꿈이고 뭐야? 생시도 꿈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일장춘몽으로서 끝나요. 그 꿈을 사망의 꿈으로부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고 받아들여서 드디어 그 나를 희미하게 하는 그 파장으로부터 나를 깨워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그냥 한 70년, 80년 살다가 죽어서 흙대버리는 게 이게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게 뭐요? 있구나. 와! 이런 놀라운 꿈 깬 거야. 제가 하나님을 나이 39살 때 만났을 때 바로 그 기분이야. 와! 사람이란 게 뭐 살다가 말이야. 뭐 맨날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뭐 하다가 또 뭐 그리고 늙어서 죽고 뭐 흙대버려서 끝나고 뭐. 그런 거라고 내가 뭐 당하고 있었어? 체면당하고 있었어. 그 체면에서 하나님의 성령파가 와서 생명파가 와서 거기에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이라는 건 웃기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완전히 체면. 영생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그 웃기는 거야. 그리고 과학자들도 다 그게 웃긴다고 그러고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거짓의 뭐예요? 체면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와서 탁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도 내 말도 황당한 소리만 하는 거야. 3개월 주성급 받은 사람 보고 뭐예요? 낳는다 이랬었고. 내한테는 낳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낳는다고 할 때 파장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3개월 선고받아도 하나님의 생명파와 뉴스타트로 뭐요? 티인 파고가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다시 죽이면 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나한테는 그게 진리요 이제. 아시겠어요? 응. 그게 진리. 뇌세포가 한번 망가지면 중추신경세포, 뇌척추신경이나 뇌세포가 한번 망가지면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고 배웠어. 아시겠어요? 응. 그랬어. 우리도 의과대학도 그래. 지금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직도 뇌세포는 재생이 될 수가 뭐예요? 없다고 배웠고. 근데 그 선입견에 완전히 체면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가 줄기세포라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어. 줄기세포.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다 죽어요. 계속 죽고 있어. 피부세포도 계속 죽고 있고 간세포도 죽고 있고 뇌세포도 계속 죽고 있고 매일매일 죽고 있어. 예를 들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는 120일 만에 죽어버려. 그럼 왜 사람들이 120일밖에 못 살 텐데 자꾸 사느냐 말이야. 그 이유는 골수에서 이 혈액세포 즉 적혈구를 만드는 줄기세포들을 자꾸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수시는 뭐예요? 음식을 원료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파가 탁 조립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꾸 만들어내요. 본래 있던 줄기세포를 자꾸 또 분열시켜요. 그래서 끊임없는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80년 동안에 영생을 이미 뭐예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은 또 생기고 죽음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갈 때는 그건 뭐예요? 영생이야. 그러나 그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고 그 다음에 환경이 도무지 영생할 수 뭐요? 없는 환경. 다 오염이 돼버렸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생할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 어떻게 해요? 부활시킨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뭐냐면은 죽은 세포하고 똑같은 세포가 뭐요? 다시 생기는 게 세포의 부활 아닙니까? 그 세포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세포의 재생이 있다. 그래서 피부 세포나 적혈구 같은 것은 뭐 적혈구가 딱 죽고 없어도 똑같은 적혈구가 또 생겨나고. 피부 세포가 뭐 자꾸 떨어져 나가죠.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만져도 여러분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수하고 타월로 얼굴 닦고 그거요. 만약 피부 세포가 자꾸 재생이 안 된다면은 이거 한번 뭐 여기 얼마나 얇아요 여기 한 2m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여기 광대뼈 있는데 눌러 보면은 2mm, 1mm도 안 되겠네. 그러면 요거 요만큼의 세포요 한 3주 만에 다 떨어져 나오고 해골 나옵니다. 그 여기 계속 다시 창조되니까.
죽은 피부세포와 똑같은 세포를 어떻게 해요? 또 줄기세포 또 만들어내니까. 요거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계속되면 그게 영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뇌세포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저 임수를 제가 지금 꼬시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다음 기회에 오게 만들려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 머리에 이 부딪혀가지고 이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잘 재생을 해서 잘 회복되다 가다가 어떤 의사가 이거는 가망 뭐예요? 없다고 그래 버린 거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파요? 그 속에 사망파를 팍 받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 막 전부 다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절망에 빠지니까 아이 나는 뭐 가망 없다. 이렇게 되니까 뇌파가 엉망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뇌파가 이게 진경을 따라서 내려가 이 알파파가 내려가야 재생이 되는데 이게 전부 말이야 베타파에다가 막 그것도 막 더 나쁜 베타파도 더 빠른 게 나쁘거든요. 뭐 어떤 때는 막 감마파가 되고 막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기 시작. 통증. 희망을 딱 가지면 알파파가 돼. 자, 여기 보라. 지금 아까 엄마가 나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 제발 좀 다음 기회에 좀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 나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게 내가 안 믿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자, 봐. New nerve cells for the adult brain. 성인의 뇌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보세요. 자, 좀 확대해서 봅시다. 고맙습니다, 석훈 씨.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아주 미국에서 최고 권위의 과학 잡지입니다. 예. 왜 줄여? 조금 확대해. 1999년 5월 달에 발표한 논문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뇌에서 성인의 뇌에서 어린아이의 뇌가 아니라 누구의 뇌?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짤막한 그 소개하는 이 논문을 소개하는 글이죠. Contrary to dogma. 도그마가 뭐예요? 도그마. 도그마가 뭐예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과는 컨트러리하게. 무슨 말이에요? 정반대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건 뭐예요? 뇌세포는 죽으면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않는다. To dogma. The human brain does produce. 우리 인간의 뇌는 실제로 뭐예요? 생산한다. produce 한다. 뭐를? New nerve cells, 새로운 신경세포를 성인에 와서도 생산해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탁, 그때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뇌에 수박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수박 껍질, 이건 수박 속, 노란 수박이네. 그런데 이 껍질에, 그래서 이게 대뇌 피질이라 그럽니다. 껍질 부분. 이 수박 껍질 부분에 뇌세포가 다 있어. 이게 빨간 게 다 뇌세포입니다. 뇌세포, 뇌세포핵. 그런데 보니까
이 수박 껍질 부분과 수박 살, 노란 살 사이에서 줄기세포, 이게 스템셀이야. 줄기세포가 생겨나. 줄기세포 생겨나서 이게 성숙 1단계로 하면은 이렇게 성숙이 되고 2단계 하면은 이렇게 되고 3단계 성숙하면 완전히 성숙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 뭐요? 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뉴욕타임스에 아주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왜 한국신문이 이게 안 나는지 모르겠어. 이게 1999년 10월 15일자예요. 뉴욕타임스. 뭐죠? 대서특필이죠. Brain may grow new cells. 뭐예요? Daily. 막 이게 막 신문 전면이야. 여기 보면은 시시한 사람이 쓴 게 아니요.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자, 좀 확대하셔. 석훈 씨. 예. 예. 감사합니다. 석훈 씨한테 잘 보여야 되나? 예. 뭐예요? 프린스턴. 그다음에 아, 록펠러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Dr. Eric Kandel, a leading neuroscientist at the Columbia University. 전부 인류 대학. 이 에릭 칸델은 신경과학으로, 뇌신경과학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 에릭 칸델. 옛날 제가 만나봤어요. 그 다음에 닥터 굴드는 프린스턴 대학. 그래서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어. 자, 그러면 간단하게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게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냥 먹고만 사는지 이건 뭐예요? 살만 나게 사는지 아시겠어요? 운동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이건 그냥 밥만 주면 먹어. 그런데 그래서 이 쥐를 이 쥐들을 대조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쥐들에 대조해서 또 이 쥐들을 이 쥐들에 대조해서 이 쥐들은 뇌세포 새로 생기는 재생률이 얼마나 더 많은가? 대조구를 컨트롤 마이스라고 합니다. 대조. 그런데 이 대조구는 요거밖에 재생이 안 됐는데 여기 있는 쥐들은 뭐예요? 훨씬 더 재생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이 동물들은 이렇게 해놔도 지겨워하지 않아. 이 지능이 높을수록 지겨운 걸 못 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쥐들은 지능이 뭐 지능 지수가 아주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 같은 거는 들판에 세워놔도 그 선자리 하루 종일 있어. 하나도 안 지겨. 사람은 세워놓으면 뭐예요?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면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면 뇌파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막 이 몸이 막 그래서 사람은 뭐를 보고 생각하고 싶고 뭐를 보고 텔레비를 보고 싶고 뭐 이렇게 뭘 읽어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일수록 그런 거 하기 싫어하고 멍청할수록 오래 살 수가 뭐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렇게 놔두면 뭐예요? 뇌세포 더 많이 죽어버려. 그래? 그래서 보면은 살만 나게. 그러니까 인간은 뭐 숨바꼭질 뭐 한다고 살만 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뉴 스타트를 배워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날 수가 없네. 근데
아이 나는 의사가 가만 없다 그러더라. 인간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아시겠어요? 네. 그거를 하나님 말인 것처럼 받아들일 거는 난 안 돼. 이래버리면 내 파가 다 망가져가지고 재생이 안 돼버려. 내가 믿는 대로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임수도 이제 좀 이제 다시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 주시는 분께 다시 나와서 치유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억울해요. 탁 다쳐가지고 지금 그래도 뭐요. 이렇게 혼자 그럴 수 있을 만큼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사가 안 된다고. 그때부터 스탑이야. 좀 아시겠어요? 그게 참 이게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이고 뭐요? 말 한마디에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은 죽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살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다 말이야. 왜 섬기는 사랑일 수밖에 없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섬길 수밖에 없다. 네. 마지막 저녁 식사죠. 예, 어느 때보다 맛있는 식사하시고 저녁 7시 30분 저녁까지